기술을 선박 기술원으로 낮에는 가서 돈 벌고 그때 돈으로도 3,000원 받고 다녔어요. 밤에는 고등학교 야간 때 호로고로 사갖고 상다리가 시려지게 치러놨대요. 그래서 요거 뭐이 되냐? 오늘 행편에 밥도 못 먹고 사는데 여러 곳이 무엇이 되냐? 내가 그렇게 엄마 나 월급 땄어요 그러더라고. 지방은 처자도 부수고 다 얼굴이 달라져 버렸게 첫들 못 얹게 어디 흠을 보고 처지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잘마당 처지르니도 그런 것도 보통 생각도 안 나고 했는데 거기서 가만 생각해 볼게 그 직장이 되면서 기계에서 손가락이 여가 날라갔어요. 손가락 여대목이 날라가 버렸어. 요것이 기다고 가서 뜯어보니 뜯어볼게 대체 손가락이 없어요. 하나가 그 손가락이 날라가 버려 없어. 가볼게. 다른 데는 다 모르겠는데 요 아래 태기로 이렇게 하는 생태가 거기서 좀 알겠대요. 13일에 내가 그렇게 띵띵 부서갖고 어이구 떠대고 말을 해라. 앞치가 하병이 걸려갖고 8개월 만에 돌아가서 버렸어. 돌아가서 버릴게 여자들은 울음이 나오면 울기라도 해버렸니 남자들은 울기라 울도 못하고 시간이 많은게 여러지 그런 말을 어디다 대고 다 하고서 그냥 생기기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보호복을 못해서 배우들 못했어 그러지 김씨 집안에 무탈이 자빠져버렸다고 다 말해서 올바른 시사 돌아오면 새로운 것 같이 터지고 뭐죠 그게 살고 이러고 밥 먹고 살지 못 따라가고 이제 천국 가서 다시 엄마 아빠 만나고 같이 살았으면 하시 소원이고 돌아가셨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